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중국 갑조리그 18라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성 구단 해설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18라운드에 신진서 선수를 제외한 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그중 가장 관심 가는 대국이라 볼 수 있는 이동훈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결을 오늘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네, 저도 사실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 대국은 사정상 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한중전 역시 빅매치가 많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그중 중계판은 박정원 선수와 미유팅 선수의 대결, 최철원 선수와 멍타이링 선수의 대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관전 포인트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정원 선수와 미유팅 선수의 대결 역시 만만치 않은 대결이라 볼 수가 있고 미유팅 선수는 언제나 견제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유팅 선수가 그리고 지금 전달보다 3계단 랭킹이 올랐고요. 네. 최근에 지금 자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요. 오늘 박정원 선수하고 좋은 승부 겨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철환 선수와 멍타이링 선수의 대결. 자, 요즘 멍타이링 선수가 기세를 타고 있어요. 네, 멍타이링 선수는 사실은 좀 이름은 알려진 선수인데요. 한동안 좀 잠잠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세계 대회와 갑조 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정원 선수와 최철환 선수 모두 기세를 타고 있는 중국 선수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성적을 보여줄까요? 자, 먼저 박정원 선수와 미유팅 선수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2016 중국 갑조리그 18라운드입니다. 제한 시간 2시간 40분,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집니다. 주장전에서 만난 두 선수, 항저우팀과 장수팀의 대결이고요. 자, 박정원 구단이 흙을 쥐고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네, 박정원 선수는 16라운드와 17라운드에서 결장을 했었죠. 지금 2라운드를 쉬고서 18라운드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박정원 선수는 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네. 좀 마음을 달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응시배 패배 이후에 좀 아픔의 지금 기간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러고서 그 KB리그를 한 판 두었고요. 승리를 했고. 근데 또 아쉽게도 일주일 전에 벌어졌던 시나오베 중국에서 개최된 세계대회죠. 거기에서는 또 64강전에서 펑치한 선수한테 패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자, 중국 갑조리그. 자, 후반기에서는 박정원 선수가 좀 출발이 삐끄덕한데요. 네, 그렇죠.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조금은 판이한 모습이죠. 네. 전반기에는 이제 주장전 7전 전승, 토탈 7승 1패를 했었는데요. 후반기에는 지금 1승 3패로 부진한 편입니다. 네. 하지만 22라운드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갑조리그를 보시면 상당히 좀 순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지금 1위부터 지금 10위까지가 지금 승점이 1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다면 10위도 아직은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10위하고 1위하고 지금 승점 차이가 7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갑조리그는 3대1로 승리를 하게 되면 3점을 얻기 때문에 한 두 판 정도의 차이겠죠. 네. 7점 정도면. 자, 박정원 선수가 속해 있는 항저우 팀이 1위를 자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박정원 선수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항저우 팀은 이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박정원 선수가 이제 모레죠. 14일 날 이제 LG배 8강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원 선수를 이제 호출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18라운드에 신진서 선수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신진서 선수도 역시 LG배 8강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는 좀 안 나오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지금 사정이 급합니다. 네. 한국 팀도. 이 주장전이란 것은 사실은 거의 두 판짜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남은 세 판이 거의 뭐 1대1에서 2대2 승부가 된다고 보면요. 이 주장전을 이기게 되면 이제 3대1 승리를 해서 3점을 가져가는 거고요. 주장전을 패배하게 되면 2대2가 되지만 주장전을 패했기 때문에 승점을 1점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점이 2점이나 이제 역으로 걸린 큰 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정원 선수 KB리그에 중국리그에
박정환 선수의 역할이 너무나 큰데요. 자, 이럴 때 또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KB리그나 갑조리그나 뭐 팀에서 박정환 선수를 너무 원하고 있죠. 네. 네, 밀팅 선수가 속한 장수팀은 한때는 그 항저우팀하고 1, 2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4위 이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었는데요. 네. 후반기에 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금 7위까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지금 초반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편 쪽을 보면요, 박정환 선수가 한 칸 높게 귀를 붙였고 네. 미팅 구단도 이렇게 높게 두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잘 볼 수 없는 그런 포석인데요. 네, 위치가 좀 높은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중앙을 중시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긴 수이고요. 이것도 역시나 아래로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백은요. 네. 근데 이제 흙이 높기 때문에 백도 견제를 하는 거죠. 돌을 좀 높게 두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걸치고 또 백 협공을 하자 다시 걸쳐가서 네. 일단은 초반은 좀 이쪽 저쪽 좀 변화를 좀 구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좀 급하기는 합니다. 보석 자체가 네. 이곳도 처리해야 되고요. 여기도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을 좀 가볍게 처리한 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을 좀 손을 돌려야겠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두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신하홉에 펼쳐졌던 이 허베이에서 펼쳐졌죠. 네네. 신하홉에 저도 동행을 했었는데요. 아, 같이 가셨나요? 네. 네. 박정환 선수가 예상 외로 64강에서 펑첸 선수에게 패를 했어요. 대구 혹시 지켜보셨나요? 저는 그 대국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검토실에서 네. 대국을 지켜봤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좀 예상 외였고 또 그때 최명훈 코치도 굉장히 코치도 굉장히 아쉬워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박정환 선수가 펑첸 선수가 사실은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예전에는 진짜 유명했던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아마 85년생일 거예요. 나이도 한 32살 정도 된 선수인데 네. 이 선수한테 3년 전에 그 바이링베에서 똑같이 64강전에서 진 적이 있어요. 펑첸 선수한테. 네. 한방에 있는 선수군요. 그렇죠. 그래서 3년 전이지만 그 상대성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최명훈 코치는 하나의 이 원인을 좀 네. 찾았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큰 승부에서 너무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바둑 내용에 대해서요. 네, 포석 부분에서 좀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그런가요, 박정환 구단이? 변화를 좀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시죠? 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않는다고요? 네, 아.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박정환 구단이 뭐 최근에 포석을 짤 때나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나요? 네, 실험적인 포석을 많이 좀 사용을 하죠 평소에. 그러고서 이제 실전에서 그 포석을 평소에 하던 것을 이제 사용할 때가 많죠. 네. 아무래도 요즘 젊은 기사들은 인터넷 대국도 많이 그렇습니다. 해서 그런지 그런 습관도 조금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에서 미리 이제 박정환 선수는 그 실험을 한다고 하죠. 네. 본인이 이제 이수가 어떨지 이제 실전 대국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인터넷에서 미리 이제 사용을 해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단점은요. 이제 상대하는 선수들이요. 아, 다르죠. 네, 중국 네. 선수들이고요. 정상급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 좀 그 신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노출이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뭐 박정환 선수하고 대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분석이 끝난 상태로 상대도 임하게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대국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그 대국자마다 ID 카드가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사들은 또 대국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분쟁거리도 있었는데요.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이 중국 기사들에게도 이게 쉽게 들여내보내지 않고요. 대국장에는 사실은 그 선수들만 있는 것이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를 목에 걸지 않고 있는 선수들을 제재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들여보내주었고 막상 이 중국 기사들을 강하게 제지를 그래요? 했었습니다. 잘했네요. 네. 중국에 갔다 오신 줄 몰랐어요. 네. 네, 잘 감상하고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허베이란 곳을 이제 가보질 못해서요. 네. 어떤가요? 그냥 한적했고요. 네. 네, 이렇게 보다가 검토실에 바둑 소녀 팬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네. 네, 바둑. 저는 무슨 전문 기자인 줄 알았어요. 그 DSLR 네,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거를 들고 한국 기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정말 기자처럼 네.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걸 또 SNS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바둑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뭐 모든 그런 스포츠나 그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팬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선수들도 좀 힘이 나게 되고요. 그런 건 좀 부러운 모습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 곳곳에 버스 정류장이나 또 버스에 이렇게 신화업의 광고가 붙어 있기도 했었어요. 네. 참 저희도 무슨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요. 네. 신화업에 좀 관전을 하다가 북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날 택시 안에서 어떤 큰 건물 전광판에 또 바둑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부럽습니다. 네. 저희는 알파고 때 한번 전광판에 이렇게 바둑 뉴스가 나오고 그 외에는 잘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 광화문에 그 큰 뉴스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진짜 전 국민적인 관심이었던 알파고 때만 네. 그랬던 거고요. 중국은 뭐 그런 세계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는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네. 네. 전광판에서 신화업의 결과 그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신화업의 결과도 약간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진서 선수가 네.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제 그래도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이제는 뭐 거의 에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거의 박정환 선수하고 거의 놓치지 않고 두 선수가 거의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밑을 받쳐주는 뭐 이동우 선수나 변상일 선수가 하루빨리 세계 무대에 이제 신진서 선수하고 같이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조금 외로워요, 지금은. 자, 이렇게 같이 힘을 내주는 기사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고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지금 네. 신진서 선수도 8강에 지금 혼자 유일하게 올라갔거든요. 네. 중 선수도 7명을 상대해야 되는데요. 물론 뭐 우승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한두 명 더 있으면 좀 외롭진 않겠죠. 네. 뭐 좀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 가지면 좋은데요. 네. 그래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약간 걱정되는 것이 이 어린 선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담을 네. 갖고 있는지 그런 심정이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제가 뭐 신진서 선수를 많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하는 것과 스타일을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네. 쓸 것 같진 않아요. 네.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실력 발휘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신진서 선수가
박정환 선수보다 조금 그런 그 멘탈적인 면에서는 지금 상태로서는 좀 낫지 않느냐. 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바둑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큰 승부나 이런 세계 대회에서는 그 마음가짐과 멘탈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력이 조금 상대보다 약간 약하다는 평가가 있어도 그 마음가짐과 멘탈로 그것을 이제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네. 요즘 그렇게 실력보다 또 이렇게 큰 승부에 강한 기사, 이렇게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기사가 중국의 탕웨이싱 선수가 네. 아닐까 싶어요. 탕웨이싱 선수가 그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안 보이는 뒤에서 피나는 노력이 네. 있을 겁니다.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멘탈이 좋고 뭐 마음가짐이 좋아도 안 돼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바둑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가 상당히 좀 신기한 형태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 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석 선택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이 수를 두지 않고 미팅 선수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가서 밀어서 이렇게 교환을 시켜놓고 날일자를 둔 다음에 여기를 가위수를 하지 않고 바로 이곳을 걸쳐가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박정환 선수가 바로 지금 이곳을 나와서 추궁을 하는 장면입니다. 당장 끊겠죠. 네. 네. 여기가 끊기면 있는 맛이 생기기 때문에 이곳에서 행마가 백도 조금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수를 투자를 해야 되는 장면에서 네. 가볍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좀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미팅 선수도 초반에 보면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선수예요. 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평소에 연구가 돼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제 바둑 둘 때 이렇게 신수를 구사하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아. 딱 이제 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가. 네. 그리고 이 수는 한번 좀 두어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두게 되거든요. 그런 점이 미팅 선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성공하는 확률은 한 10판 중에 한 두세 판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일단 좀 실험 정신은 좀 돋보여요. 네. 자. 옛날에 보면은 기사들이 좀 본인이 좋아하는 포석이 있고 그 애용하는 포석 딱 어떤 포석 하면 그 기사가 떠오르는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요즘은 워낙 변화가 많아서 뭐 둘 때마다 다 다른 포석이 그려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최철환 선수가 뭐 랭킹 1위를 하고요. 상당히 좀 폭발했던 시기에는 초반에 뭐 이런 것 두고 백이 걸쳤을 때 이렇게 네. 5수째 이렇게 압박을 하는 상당한 포석을 좀 많이 유행을 시켰죠. 네. 이렇게 두면 거의 최철환이다. 네. 이런 바둑이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특색이 있는 포석 본인만의 그런 것을 두는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양은 이렇게 느는 것이 정수죠. 이제는 여기 있는 수가 바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너무 급한 자리가 됐어요. 뭐 한 수를 가일 수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가장 무난하지만요. 두텁지만 지금은 중앙으로 돌이 하나 오는 것도 이 중앙 영향력에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중앙으로 응수하는 것은 역시 맛이 좀 나쁩니다. 뭐 있는 자리도 있겠고요. 호구 이런 것 등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네. 뭐 오히려 집을 더 많이 지으려고 네. 했다가는 더 약점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간접적으로 보강이 된다는 뜻인가요? 늘었을 때 이제 뭐 이렇게나 이렇게 두면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생겼죠. 네. 이 한 칸 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끊었을 때 이곳 끊는 수와
이곳에 막는 수가 맞복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당장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붙이는 수가 일단은 느낌 있네요. 이렇게 두면 지금은 모양상은 이런 곳을 둬서 이렇게 패 모양을 만들고도 싶은 자리입니다. 패감은요? 원래 초반에 패감이 없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두면 네. 패감은 또 만만치 않은데요. 자, 저 쳤을 때 물론 이 수 자체도 전투에 약간 득일 것 같긴 한데요. 확실하진 않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될 때 건너붙이는 수가 약간 방비는 됐거든요. 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백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뭔가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악수 같은 거를요.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요. 정말 하기 싫은. 이건 조금 네. 백이 좀 곤란해 보이죠. 이 형태 자체가. 네. 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겠네요. 일단 득이다라는 거죠. 정수 같아요. 네. 자, 이제는 호구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호구를 치면 다시 늘고요. 근데 이 자세가 패 형태가 나는데 역시 패는 초반에 만만치 않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행마를 반대쪽으로 젖혀서 하나요? 네, 네. 그렇겠네요. 이 기술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여기를 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은 이제는 가볍게 보는 겁니다. 이 도를 끊어서 여기서 좀 괜찮은 재미를 봤기 때문에 네. 이 도는 이제 가볍죠. 그럼 이제 흑 두 점은 잡혀도 아무 네.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기 한 점이 훨씬 큰 거예요. 네. 지금은. 자, 이미 임무 완수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도를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는 늘어야겠죠. 네. 보통은 있는 건데요. 글쎄, 약간 돌이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뚜렷한 다음 붙여요. 근데 붙이는 다음에 이거 뭐 여기 젖히겠다는 얘긴가요? 단수 치면요. 돌이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네. 이으면 이 호구가 와서 있는 수가 보이니까요. 이런 식의 행마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여기를 있는 것은 역시 무겁다고 판단을 한 듯하고요. 네. 만약에 젖혔을 때 끊는 수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 좀 이상하죠. 여기 자세가 좋아요. 젖힘은 호구 쳐서 응수를 하겠다는 거네요. 상당히 탄력적인 수인데요. 네. 바둑이 좀 어지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화점으로 차단을 한다면 이 역시 흑돌은 가볍게 처리를 하나요? 아, 여기요? 그 위쪽으로요. 화점으로 차단을 하면 이렇게요? 네. 이거는 주나요? 뚫어서 이제 네. 여기를 제압을 했으니까요. 네. 여긴 좀 가볍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데도 네. 붙이게 되면 약간의 좀 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네. 백 모양을 좀 무너뜨리고요. 자, 그래서 전체를 움직여 가는데요. 기세 싸움이네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모양은 이렇게 단수치고요. 네. 이 호구 자세가 나온다면 박정환 선수는 할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상당히 통렬해요. 받는다면 또 이곳에 손이 돌아오겠죠. 네. 이 진행은 흑이 괜찮습니다. 자, 단수치고 이을 때 호구까지는 외길로 보입니다. 백도 그렇다면 잊지 않고 젖혀서 나갈 수는 없나요? 여기요? 네. 여기는 이곳 한 방 따내는 게 상당히 아프거든요. 우선 한 번만 견디면 그래도 이 좌상 쪽 흑돌도 막상 열버지지 않았나요? 저보다 훨씬 잘 맞추시네요. 여기 한방안 아픈가요?
일단은 아픈데요. 미이팅 선수 판단이 여기를 잇는 것은 호구를 둘 때 맛보기로 조금은 괴롭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러면 바둑이 어지러워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호구가 거의 선수라고 보면 이곳을 들어갔을 때 부담이 흙이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여차하면 여기 선수다라고 하고 여기 넘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네. 지금 거기부터 사전 공작을 하는 겁니다. 있는 자세가 되면 두텁죠. 다음에 여기 기분 좋은 자리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것만 하고요. 선수라는 뜻인가요? 이제 유추해 보자면 거의 뛸 거거든요. 네. 뛰었을 때 이제 사실 그때 해도 되겠지만 여기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찬스가 없어서 백안타에 막히게 되면 그때는 들여다봤을 때 잊지 않고 뭐 호구를 둘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으니까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묘한 타이밍에 했어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타이밍이 바둑이 완전히 또 달라지네요. 네. 자, 미이팅 선수도 선수를 뽑기 위해서 치받은 것일 테고요. 네, 여기 이제 뚫어야죠. 네. 네. 일단 이 자리는 백도 기분이 괜찮은데요. 여기면 여기가 이제 거의 듣기 때문에 여기도 좀 생기고요. 상당히 두터운 자리를 흙이 돕고요. 글쎄요. 지금 이 행마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흙이 여기가 정리가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자리 모양을 갖춥니다. 이 수는 문제수로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한 칸 뛰는 자세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 백의 쌍림의 자리에 돌이 들여다봐져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막는 것은 기분 좋네요. 그래도 여기서만 타게만 된다면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두 칸을 전개했고요. 네. 그래도 꽤 탄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공격당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그 자리는 급소네요. 아. 지금 밀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곳을 찔러갔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안 두게 되면 백이 한 칸 뛰는 자리가 상당히 모양이 좋고요. 한 칸을 뛰게 되면 이 두 점도 신경이 쓰이고 여기 젖히는 이 중앙도 상당히 얇아집니다. 지금 흙은 중앙을 좀 두텁게 둘 필요가 있어요. 네, 막았고요. 이 자리는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밀어 올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요. 여기도 끊어갈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키가 약간 백의 자세가 옹색해요. 자체로도 못 살아 있죠? 아, 그렇네요. 조금 당하는 형태입니다. 있는 것은 이곳을 뚫고 나와서요. 이 그림도 만만치 않아요. 네, 일단 밀었고요. 미팅 선수는 뭐
이런 거 젖혀서 한 점 이제 잡는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아래에서 사는 방법 선택하겠네요. 네. 이곳은 하나 교환을 해둬야 되나요? 아예 안 둬요. 맛보기로 보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역시 안 두게 되면 네. 흙이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응수를 강요를 하는 거고요. 이으면 지금 당장 이곳을 끼워서 결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아, 그러자 찝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냥 호구 치는 게 정수고요. 막기 전에 하나 나가놓고 막는 게 이득이 아닌가요? 나가놓고 막으면 여기 단수 칠 때 거의 받아야 됩니다. 네. 이제 덩치가 커졌거든요. 그럴 때 나릴자를 두게 되면 이제 이 교환이 약간은 좀 손해라는 거죠. 백 모양을 결정을 지어줘서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나릴자를 가게 되면 약간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좀 멸습니다. 아. 여기를 나가서 뭐 이제 바로 단수를 치고 충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건너붙이는 맛도 좀 있고요. 이제는 한 점을 무조건 이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는 좀 가볍죠. 그렇네요. 네. 한 칸을 띄어서 최대한 박정환 선수도 이곳 백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선수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후수를 뽑게 되면 지금 이런데 급한 자리가 많아요.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어우, 밖으로 나와요. 끊으면 이 세상은 끊어야 되는데. 여기의 형태는 네. 젖혀 나왔을 때 끊게 되면 당장 이렇게 막는 수는 안 됩니다. 여기 뚫고 나가죠. 네.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그냥 늘게 되면 여기의 형태가 흙도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모양이 좀 무너지는데요. 여기 약점도 좀 있네요. 여기 두 점 잡는 것은 남아 있고요. 네. 여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미팅 선수도 흙의 약점을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이고요. 변에서 시작된 접전 하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자, 박정환 구단의 차례.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6 중국 갑조리그 18라운드입니다. 최철원 구단과 멍타이링 6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도와 주하이의 대결. 자, 주장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멍타이링 선수는 이제 최근에 주장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6라운드에서 김지석 선수, 17라운드에서 강동윤 선수한테 승리를 거뒀죠. 지금 최철환 선수까지 연속 한국 선수들 3명 네. 주장전에서 상대하고 있고요. 지금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동윤, 김지석 연파를 했거든요. 네. 대국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요. 사실 멍타이링 육단이 어린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멍타이링 선수가 이제 87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30살이거든요. 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근데 지금 랭킹도 23위. 그 20위권 라인에서 중국의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좀 밀집해 있거든요. 네. 그 틈에서 이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LG배도 지금 8강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제 이틀 후에
신진서 선수하고 8강전을 하게 됩니다. 네. 자, LG배 8강에 한국 선수 두 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멍타이링 선수와 박정원 선수는 구리 선수와 대국을 펼칩니다. 네, 멍타이링 선수가 이제 LG배에서 이제 전기 우승자인 강동윤 선수를 32강전에서 이제 꺾고 올라왔습니다. 강동윤 선수한테 상당히 강하죠. 네. 갑조리그에서도 그렇고 LG배에서도 그렇고 연속 승리를 했습니다. 뭐 요즘 멍타이링 선수가 한국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국 선수들에게 강한 선수 하면은 대부분 상위 랭커 선수들이 네. 이제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스웨 선수라든지. 네네. 근데 지금 뭐 랭킹이 뭐 한 20위권 선수가 한국 네. 선수한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갑조 리그에서도 팀 내에서도 최다승은 아니죠. 최다승 다승 1위가 팀 내에 있네요. 예. 팀 내 1위 다승 1위가 시어라우 선수가 지금 다승 1위죠. 뭐 속기전에서 네.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멍테린 선수가 10승 7패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탕웨이싱 선수가 올해 갑조 리그에서 워낙 부진한 상태라서 네. 사실은 탕웨이싱 선수가 랭킹도 그렇고 실력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주장을 맡아야 되지만 멍타이링 선수가 최근에는 주장 나오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멍타이링 선수가 1년 전 랭킹과 비교를 해본다면 1년 전이 25위였고요. 지금 23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이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순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는 어려워요. 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예. 올라가기는 뭐 더더욱 힘들고요. 멍타이링 선수가 이제 자국 내 대회에서는 뭐 생각보다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세계 대회 뭐 이런 성적이 좋기 때문에 랭킹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멍타이링 선수가 이 류싱 선수와 함께 중국의 웨이치 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멍테이링 선수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성적이 그래요?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유싱 선수랑 닮았는데요. 얼굴이 그런가요? 얼굴 많이 닮았는데요. 형제는 아니죠. 네. 성이 틀려요. 방송을 네. 시작을 해서 멍타이링 네. 선수가 그 거의 주로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바둑을 연구를 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프로인데 그 전에는 그렇게 공부 스타일이 네. 막 이렇게 한 판을 집중적으로 보는 스타일이 아니었었는데 방송을 하니까 정확한 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지금 순간 떠오른 것이 그렇게 해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 좀 연구를 하는 그 방송 네. 어떤가요? 저희도 한번 시도를.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연구회를 하는 방송 저는 순간적으로 딱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멍타이링 선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바둑이 좀 많이 좀 깊이가 네.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철환 선수와 대국을 펼칩니다. 자, 최철환 선수 지난 17라운드에서는 통멍청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뭔가 기풍상은 최철환 선수한테는 약간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멍테린 선수가 그렇게 힘이 약한 선수도 아니고요. 글쎄, 이 선수 기풍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김지석 선수나 강동윤 선수한테는 뭔가 그 바둑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뒀거든요. 네. 최철환 선수한테도 그것이 통할지. 아. 멍타이링 선수의 이 바둑을 자주 보지는 못했었어요. 네, 예전에는 좀 이름값이 있었고요. 네. 자국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6년 전에 LG배에서도 4강까지 진출을 했었고요. 성적이 났던 선수라 기보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저도 옛날에 본 기보라서 글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갑조리그에서 이제 대국이 많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바둑이 좀 은근해요. 은근하게 네. 잘 됩니다.
자,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행이 글쎄요 지나갈 때도 된 것 같은데 뭐 이 보석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약간씩 변화되면서 네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두네요. 네. 물론 있는 수입니다. 그 제가 이 수를 처음 본 거는 방송대국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아마 처음 뒀을 것 같아요. 신인왕전에서 박하민 선수와의 대국에서 처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대국에서는 이제 이곳을 붙였고요. 젖히고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붙였었어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이 수는 손을 돌릴 수도 있는데요. 또 막상 또 한 칸 뛰면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백을 좀 약간의 이제 중복 형태로 만드는 거죠. 여기를 끊어서 이제 귀에 젖히는 맛도 사라졌고요. 네. 근데 여기 막은 자세가 물론 중앙으로 진출은 백을 억제했지만 네. 다음에 이제 사는 맛도 있고요. 일단은 선수를 백이 뽑게 돼서 글쎄요. 뭐 백이 꼭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가능해요. 네. 아. 네. 자, 찌르고 이 수는 이제 보통 이렇게 두는데요. 이렇게 두는 것보다 흑한테 더 압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손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형태로 보면 이제 다른 곳을 뒀다가는 바로 이곳을 젖힙니다. 그래서 돌이 한 칸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당장 뭐 안 돼요. 이 싸움이 되는군요. 뭐 이어야 되는데 막혀서 네. 답답합니다. 여기를 둬야 되고요. 그때 뭐 여기를 단수 치는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전투가 네. 백이 할 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흑이 뭔가는 이 정리가 네. 필요합니다. 이 포석은 정말 오랜 시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미뤄서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보기에는 좀 싱거워 보이지만 이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아, 들어가게 되면 잡아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약간 선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를 활용하고 또 아래까지 착실하게 둬서 네. 백이 응수를 하게끔 하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겠다라는 좀 간명한 수법입니다. 근데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은 들죠. 이렇게 밀어두기에는요. 네. 네. 역시 그 일감으로 기사들은 뭐 딱 이런 수를 뒀을 때 이런 곳을 붙이고 싶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일감인 자리를 두어 갔고요. 많이 두어지는 자리로 선택을 네. 했습니다. 백도 이교환은 뭐 손해는 없어요. 어차피 이 자리는 늘어야 되기 때문에요. 급소의 자리거든요. 그 교환까지는 해놓고 느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최철환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3승이네요. 상대 전적에서는 뭐 최철환 선수가 단연 우세합니다. 네. 자, 여기서 뭐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느는 것이 보통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끊어두는 의미는 여기를 안 두게 되면 당장 이곳을 젖히는 수가
바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안 돼요. 늦었네요. 네. 기사들은 이런 데 한방 젖히는 것을 눈뜨고는 못 봐요. 네. 네. 그래서 악수지만 이 교환을 하는 겁니다. 네, 교환하네요. 백도 안 받고 흑 두 점을 먼저 공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죠. 네. 근데 이런 것을 늘어서 여기를 이제 통으로 잡게 되면 아, 바꿔치기를 하는군요. 엄청 커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두 점도 이제 확실하지가 않죠. 네. 나오는 맛도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흑 백도 여기서 있는 것은 좀 무리가 될까요? 아, 여기서 있는 수요? 네. 여기서 있는 수는 거의 늘어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아, 약간 그렇네.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환을 해주게 되면 약간 백으로서는 악수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환을 안 하고 나중에 이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때려서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돌이 여기에 없긴 하지만 이 단수가 듣지 않기 때문에 중앙 방면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거기까지 두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는 큰 자리를 가는 것이 보통이죠. 여기가 눈에 띄는 자리고요.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아, 이 모양이 이제 네. 흙이 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좋아요. 눈에 띄는 자리가 많은데요. 보통 이 반대쪽에 상대의 벽이 이 두터움이 있을 때는 네. 견제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상변과 하변 다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여기를 글쎄요, 뭐 벌릴 수도 있어요. 이 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걸쳤을 때 네. 여기 워낙 넓은 자리라서 보통은 귀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소목이 이 자신의 돌 쪽으로 향해 있는데 화점이거나 좀 방향이 달랐다면은 아. 역시 선택이 다를까요? 아, 여기면 이제 네. 날일자나 네. 날일자가 보통일 것 같아요. 아. 예, 화점이면 이제 돌이 네. 이 변으로 갈 것이고요. 화점이면 뭐 이렇게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바로 움직여요. 계속 정리를 하네요. 바로 움직이는 것은 두겠다라는 거죠. 귀를 막으면 이 형태가 이제 젖혔을 때 이곳을 끊게 되면 흙의 공수가 조금은 난감해져요. 네. 여기를 이제 잡은 변화가 나오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변에 그 한 점 뚫린 것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흙이 잡아도 이미 백이 두텁기 때문에 가치가 좀 작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형태상으로는 백이 괜찮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야겠죠. 이러고서 손을 빼기는 좀 그렇고요. 계속 백이 둔다는 얘긴데요. 지금은 모양을 계속 전개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한 실리를 차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두면 뭐 날일자겠죠? 네. 한 칸 뛰는 것은 이제 이곳을 나오고 이제 귀를 끊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귀를 잡히게 되면 득이 네. 없거든요. 날일자로 물론 둬서 여기는 실리를 이제 확보를 했지만 글쎄요. 약간 좀 여기를 바로 살리는 것은 감각이 좀 빨라 보이는데요. 글쎄요. 뭐 굳히거나 이런 곳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여기는 호구를 둬도 큰 집이 아닙니다. 글쎄요. 이 감각은 찬성할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러자 최철환 선수는 네. 이제 걸쳐가서 모양을 넓히고 있고요. 이 자세가 된다면 흙이 괜찮아요. 네. 여기를 흙이 먼저 둔 것과 이곳과 교환이 된 거거든요. 이 그림은 흙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협공을 가요. 네, 큰 모양을 내어주기 싫어서 협공을 했는데요. 정상적인 수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요. 네. 두터울 때는 나릴자를 걸쳤을 때는 협공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명태일링 선수 생각은 여기 흑이돌이 오는 것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기세상 일단은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투 자체는 흑이 못할 수는 없는 배석이에요. 네, 높게 갑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게 진행하는 것 여기를 날일자를 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는 너무... 자세가 괜찮거든요. 네. 이거 두터워요. 근데 흑도 밀어서 네. 전투를 하겠죠. 최철환 선수 생각은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벽이 있기 때문에 할 만하다는 얘기고요. 이 높은 돌의 협공을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흙이 이렇게 와서 이 돌을 좀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곳으로 붙이는 수, 이곳으로 붙이는 수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네. 지금 실천처럼 이 흙이 걸친 곳으로 붙인 수는 자주 본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보여주신 이 반대쪽으로 붙이는 수는 드문 것 같아요. 만약 네, 그쪽으로 붙였다면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두면 이제 젖혀놓고서 삼삼을 두게 되는 게 가장 보통이고요. 아, 그러면 네. 흙은 귀를 실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백은 뭐 이런 곳을 끊어서 변을 제압하는 그림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원래는 이제 흙이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정석 선택인데요. 제가 이렇게 다르게 두네요. 이렇게 두는 것을 보여드린 것은 왜냐하면 이 배석 자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반대로 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요즘에 나오는 그런 정석의 형태로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는 있고요. 요즘에는 느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느는 것은 거의 없었던 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여기를 다 잡히는 것은 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뒷맛이 없는 건가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패하는 뒷맛이 생겨서 네. 이 결과가 충분히 흙이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많이 나옵니다. 아. 예전에는 느는 수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네. 많이 좀 해프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냥 치받는 수 한 수였죠. 네. 늘고 뭐 이런 곳을 한 칸을 띄어서 이런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배석은 잘 나오는 그 배석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흙이 두터운 상태고요. 자, 중간에 멍타이링 선수가 타협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좀 어지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최철환 선수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한 점을 끊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이 젖히는 자세가 이곳과 호응을 해서 괜찮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두터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를 끊어서 끊게 되면 이 한 점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가 커지거든요. 네. 뭐 초반의 흐름은 최철환 선수가 좀 자신의 스타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둑이 두터워요. 네. 이 정도 진행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겠죠. 그렇죠. 네. 저는 선택하라면 흙을 잡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흙이 잡았을 때 여기까지 두면 이제 정석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여기를 안 두고 여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기세상은 여기를 두고 싶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뒀을 때 걸침을 허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둑이 이 바둑 자체가 여기에 좀 치우쳐 있어서 지금 이런 정석을 펼치게 되면 글쎄요, 또 뭐 간명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돼서 흑의 바둑이 좀 폭넓어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백도 여기는 좀 버티는 쪽으로 나와서 굳히고 싶어요. 네. 네. 자, 이제 흑도 이곳에 패를 결행하는 타이밍을 노릴 겁니다. 언제 할지 생각보다는 빠른 타이밍에 해야지 안 그러면 백이 지키게 되면 모양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일단 변도 크고요. 네, 네. 일단 이 자리를 가네요. 백도 일단은 여기까지 오고 싶죠. 다음에 두는 자리가 원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곳을 지킨 다음에 이런 곳을 두고서 또 뭐 삭감을 하거나 이런 곳으로 좀 넓게 갈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이 자리가 원체 좋아서요, 사실. 이거의 네, 가네요. 네. 이거의 뜻을 살린다면 여기까지는 두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흑도 패를 결행해도 좋은 타이밍인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패를 결행하는데 패감이 물론 귀를 뭐 이런 식으로 막는 패감이 있긴 합니다. 안 두면 사활이 거의 잡힌 형태죠. 네. 이 정도 잡으면 괜찮을까요? 득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 패를 들어가서 글쎄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패감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기에는 또 약간 좀 모험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좌변 쪽을 전개해 가려고 하나요? 이수의 뜻은 여기가 일단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한 자리를 오히려 이제 더 중복화시키는군요. 그렇죠. 두텁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복의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견고하긴 한데 돌이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흙 모양을 좀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고급 수법인데요. 이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 백이 돌이 오게 되면 백돌이 중복이 되긴 하지만 대신 이런 곳 들어갔을 때는 강력해지는 의미도 있거든요. 두텁게 둔 다음에 있는 있네요. 네. 실리로는 2선으로 빠지는 되는 건데요. 게 낫죠. 근데 여기가 이어놓으면 핵마 자체가 흙도 그리고 밀어가나요? 근데 밀어가는 것 자체가 백한테 크게 압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안 둬도 됩니다. 백은 다른 곳을 둘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을 둬서. 네. 오히려 뭐 한 칸 두더라도 뭐 아픈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멍타이링 선수도 그냥 견고하게 이었습니다. 그래도 밀어가네요. 네. 이제는 방향을 돌릴 겁니다. 적당해 보이는 간격은 이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그 자리가 이제 딱 가운데가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너무 많이 왔고요. 여기는 뛰게 되면 이제 벽에 이제 가까이 올 필요는 없죠. 네. 이렇게 둬서 한 칸을 뛰게 되면 글쎄요, 뭐한칸 정도를 또 띄워주나요? 일단 견제를 하는 거죠. 예. 네. 여기 처리가 좀 어렵네요. 여기 백도 뭐 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두기에는 조금 글쎄요. 최철환 선수의 여기를 붙이고 민행마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두텁게 두네요. 네. 이 넓은 흑한점 쪽으로 좀 압박할 수는 없을까요? 백이요. 네. 근데 뭐한칸 정도인가요? 만약에 붙인다면 흑은 어떻게 타개를 할까요? 좀 젖혔을 때 이제 늘어야겠죠. 아, 끊는 것은 무리일까요? 끊는 것은 일단 단수 한 방이 아파서요. 네. 일단 아파서 생각을 안 했어요. 뭔가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남아 있고요. 이제는 활용하기가 더 좋아서 네. 이렇게 버티겠지만 이런데 또 붙였을 때도 맛이 좀 나쁘고요. 뭔가 오히려 이렇게 흙을 좀 잡자고 하면 더 네. 활용을 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선택이 좀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에게 저렇게 좀 단순한 한방 맞는 모양은 프로가 잘 떠올릴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은 또이 모양이 네.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중앙으로 뭔가 막히는 것은 좀 내키지 않아요, 백도. 아, 한 네, 칸으로 한칸 나가네요. 띄워서. 자, 항상 이제 돌을 살리고 죽이고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이 돌이 요석인지 패석인지 아니면 가볍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그 판단이 안설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돌이요. 네. 이 돌은 저 같으면 별로 살리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는 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일단은 잘 모르겠어서요. 네. 근데 최철환 선수는 살리죠. 살려서 같이 싸우나요? 또 놓고 보니까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가 네.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왜냐면 뭐 패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이수로 인해서 전부 다 초토화가 될 수도 있는 자리고요. 여기를 둬서 타협하는 길이 이제는 끊어서 이돌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패를 못 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 한방 맞고 흙은 다시 손을 돌리게 됩니다. 네. 급소에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백도 냉정하게 응수가 하나 필요하다고 보면 이 돌로 인해서 이 중앙 진출하는 것은 흙도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뭐. 네. 네, 여기서 뭐 택마를 좀 구하겠죠. 일단은 좀 탄력적인 응수를 했습니다. 최철환 선수가. 아, 똑같이 두네요. 그런 수가 있어요? 느려 보이지만 급소 자리에 둬서 굉장히 탄력적인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자, 좌변의 접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